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인 3.15 이거가 일어난 지 64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와 관련 발언에 반발하는 기습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 경호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제64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열린 3.15 아트센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하자 한 남성이 종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곧바로 경호원 3명이 남성을 둘러싸고 종이를 뺐으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기념 공연이 끝난 뒤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시작하려 하자 남성은 또다시 종이를 들고 소리칩니다. 독재자 이승만! 그러자 경호원들이 급히 남성의 팔을 누르며 제지합니다. 종이에는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기념사 전에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 정권 당시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올린 SNS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악질 대통령 이승만을 영웅이라고 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마산을 물러보고 3.15를 물러보고 4.19를 물러보는 기념사가 진행되는 내내 일부 참석자들이 종이를 들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지만 한덕수 총리는 별 반응 없이 준비한 기념사를 읽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총리의 기념사 절반이 3.15 의거와 관련 없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을 언급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슨 경제인들 행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우리 그 창원 시민들이 만족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과 다르게 이번 기념사에선 독재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경제 관련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분량 차이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